유진. 제가 16살. 16살? 16살? 중3 아니요? 중3? 네, 중3이요. 16. 놀토 친구들, 놀러 온 친구들 중에 가장 최연소 친구가 놀러 왔어요. 그럼 유진과 은비도 나이 차이가 꽤 나잖아요. 같은 네, 멤버인데. 저희 8살 차이가 납니다. 세대 차이 같은 거 없어요? 세대 차이 나이 때 있었어요. 언제? 제가 그 벌써 1년이라는 게 노래 듣고 있었는데 이 노래가 뭐냐고 감성은 막 혼자 감성에 취해 있냐 감성에 젖어 있냐라고 이제 유진 친구가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. 어, 너 이 노래 몰라 했는데 모른다고 전혀 모른다. 벌써 1년은? 벌써 1년을 몰라? 벌써 1년은? 우리는 거의 애국가 수준인데 벌써 1년을 몰라? 벌써 1년은? 우리는 거의 애국가 수준인데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럴 때 느꼈어요. 아, 유진이가 정말 많이 어리구나. 어, 은비 씨가 혜리 씨와 아, 아주 네. 사연이 깊은 어? 갑자기? 엄청난 사연을 갖고 있다고? 왜? 저? 제가 17살 때 백업 댄서를 했었는데 그때 걸스데이 선배님들의 노래를 백업 댄서를 했었어요. 아 진짜? 근데 저랑 이제 혜리 선배님이랑 한 살 차이가 나는데 네. 학교, 고등학교도 같이 다녀가지고 그때 혜리 선배님을 알고 있었습니다. 아 진짜? 저희 이제 같이 계속 활동을 하고 그랬으니까 좀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갑자기 언니 저 가수 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. 아 맞아요 맞아요. 어, 기억나지? 네. 속으로는 쉽지 않은데 아, 걱정이 그렇지. 됐는데 어, 열심히 해봐 했는데 갑자기 프로듀스 뭐야? 제 저기 나오네. 네. 너무 잘 됐지. 지금 뭐 아이즈원 최고잖아. 자, 따로 뭐 시간에 키즈 카페를 내드릴까요? 두 분만 네, 시간을 좀 이따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토크를 하면 되고.